오늘 한글날을 맞아 광주 전남 곳곳에서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우리말 겨루기 대회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참가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70대 할머니가 시집 와서 겪었던 서름을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이야기합니다. 가지고 온 바가지와 담뱃대로 당시의 모습까지 재현해가며 입담을 자랑합니다. 대가리를 칵 때리면서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 네가 어미가 그렇게 괜찮냐. 네가 아버지가 그렇게 괜찮냐. 어미 어미 시상이 묶고 잡은 거 담고 우쭈꾸름 대사는 모은다냐. 572돌째를 맞은 한글날을 축하하기 위해 우리말 말하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영만리에서 한글을 배우기 위해 온 외국 학생들도 한글의 우수성에 반했다며 한국에서 느꼈던 정을 어설프지만 진심을 담아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다양한 한복도 있고 맛있는 김치도 있으며 물론 과학적인 한글도 있습니다. 특히 80년 당시 5월 공동체였던 광주의 시민정신에 감동했다고 말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대는 수많은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생명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해 민주화를 위해 희생했던 일. 한글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훈민정음 원본을 복사한 책을 읽고 그동안의 언어 생활을 반성하는 쪽지도 남기고 그리고 염색용 색종이를 잘라 만든 자음과 모음을 손수건에 프린팅하면서 한글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한글날에 더 이렇게 아이하고 함께 행사를 하니까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한편 전남도청에서도 우리말 겨루기 대회가 열려 한글의 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